전반적으로 손발 내는 건 많이 줄어드는데, 일단 좀 거의 뭐 우리가 이제 가벼운 스파링을 하다 보니까 정타를 힘있게 실어서 때리는 연습이 좀 안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딱 맞추는 그 가벼운 스파링, 로터치 스파링을 하더라도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정타를 꽂을 수 있는 것들을
네가 느낌으로 캐치를 하면서 해줘야 되고 스파링 할 때도 네. 가볍게 터치를 하더라도 어 이거 좋을까 집어 넣는 게 있어야 돼. 네. 지금 발차기나 발등질이나 주먹이나 지금 많이 부드럽고 컨비네이션 좋아졌지만 그게 없어. 이제 저기 한 방에 한 방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컨비네이션은 좋아졌으나 확실한 한 방은 아직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명확하게 한 방을 그 한 방에 좀 KO 시킬 수 있는 너만의 스티키가 하나 있어야 될까? 그 모든 발전지도 전체적으로 너무 가볍게 뚝뚝 끊어서 쳐서 알고 네. 집어넣을 때는 네. 깊이 집어넣어주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딴주 뭐 그 하고 컨비네이션 들어가고 네. 낚시거리 하고 들어가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 하고 나서 네 중심이 흔들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컨비를 엮을 건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그래서 나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상희 선생님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제 훈련하고 네. 견주기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나옵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